아침 공복 체중은 1kg 정도 늘었는데, 어제부터 하고 오늘 현재까지 해서 기운이나 전반적인 컨디션은 전보다 훨씬 좋아진 걸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운동 가서 펌핑감이나 퍼포먼스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랑 한번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컨디션 좋아서 아마 리피드가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면 운동을 가보겠습니다. 2일차 끝내고 오늘 운동도 하고 뭐 태닝도 하고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루 보내봤는데, 결론부터 말해드리자면 이틀 동안 진행한 리피드 데이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남은 40일 정도 기간 동안 리피드 데이를 다시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마 조금 심적으로 쫄리는 게 있다 보니까 이틀까지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, 해도 뭐 하루 정도 할것 같습니다. 컨디션 자체는 이제 완전 회복된 것 같고, 운동도 오늘 고중량을 좀 쳤는데도 퍼포먼스가 이전처럼 나오는 걸 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고, 남은 40일 기간 동안은 탄수화물을 너무 막 100g 정도로 제한하진 않고 150g 정도까지 먹는 거를 식단을 짜고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오히려 너무 낮은 상태로 글리코겐이나 포도당이 유지되니까 기운도 없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, 남은 기간 동안은 좀 철저하게 매크로 계산해서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비율 지켜가면서 영양 공급하고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 걸로 일단 방향을 잡혔습니다. 그 만약에 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리피드 데이는 추천하겠습니다. 나중에 이제 저 같은 고민이 있는 분이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리피드 데이 이틀은 가져가는 거 추천드리고, 깨끗한 탄수로 가져가면 전혀 다이어트에 지장 없는 걸로 확인했기 때문에, 뭐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걱정하지 마시고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 생각하시고 리피드 데이를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